뭐 하려고? 영덕대기라면. 어쩐 일이야? 해가 서쪽에서 떴냐? 응? 해는 동쪽에서 뜨지. 너 뭐 잘못 주소 묵은겨? 벌써부터 그런 거 헷갈리네. 아 됐고! 물어본 내 잘못이다. 어디서 샀어? 와디즈. 또 와디즈를 샀어? 미친 거야? 에이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지. 얼만데? 이 요거 두 팩에다가 18,800원. 영덕댕에 넣었는데 그 단가가 나와? 에이 그러면 말이 안 되지. 이거 붉은댕이니까 홍게요. 또 말장난했네. 그럼 비싼 거 아니야? 홍해 가면은 다 끓여주고 9,000원이니까 좀 비싼 거 같지만 우리 집 안방에서 먹는다는 장점. 아 됐고! 네 생각 넣지 마. 특징이 뭐야? 자를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. 홍게 들어가서 해장해줬대야. 어떻게 먹어? 냉동했던 거 그대로 물 6,700에 다시 팩하고 대게 넣고 물 끓으면 다시 팩 빼고 양념 넣고 또 끓으면 몇 년 갖고 3분 30초 끓여서 먹으면 된대야. 라면 끓이는 게 뭐 그렇게 귀찮아? 에이 쬐끔 수고를 감사하더라고. 아 됐고 먹어봐. 끊으려고 물어본 걸 눈치챘어야 돼요. 맛은 어때? 된장 베이스에 구수한 해물라면. 홍게 국물 제대로야? 니 짭짜름하니 제대로다. 게수율은 어때? 다리는 한 5-60% 나오거든? 니 몸통은 골다공증 걸렸네? 해장라면으로 좋아? 해장으로 먹기엔 너무 거창하고 귀찮은 거 아니야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것도 맛있거든? 홍게라면은 현지 가서 먹는 맛이 있잖아.